군산의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4개월 된 25살 노동자가 양팔이 롤러에 끼는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해당 업체는 올해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던 세아 베스틸과 같은 세아그룹 소속인데 경찰과 노동당국이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건축 자재용 금속 강판을 만드는 군산의 세아 CM 공장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알루미늄 강판 코일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던 25살 노동자 김모 씨가 기계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양팔이 기계 사이에 말려들어가 크게 다친 김 씨는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양팔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윗부분까지 올라갔고요. 오른팔도 거의 손목까지는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기계에 알루미늄 강판을 밀어넣는 공정에서 맨손으로 이물질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작업인 거예요? 예, 일단 그렇게 저희가 진술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물질 같은 것들을 조금 떨어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해왔다고 그래요. 김 씨는 4개월 전 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계약직 노동자로 두 달 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아 CM 측은 김 씨가 맡은 공정이 손으로 이물질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며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그 작업자들 이제 이거 조작하는 그냥 조작 업무 작업인데 이물질 확인한다는 게 왜 그렇게 그런 조부적으로 뭐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사고가 발생한 세아 CM은 올해 중대재해 사고로 넉 달 사이 노동자 두 명이 잇따라 숨진 세아 베스틸과 같은 세아그룹 계열사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기밀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발이 되면은 더더욱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가도 한번. 경찰과 노동당국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회사 측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